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맵 오현준 팀장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 약간 지루한 듯 하지만 그래도 우상향을 이어가려는 시도들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 호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시장을 짓눌렀었던 여러 가지 악재들이 선반영되면서 지수가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밀리더라도 곧바로 반등하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번 주 FOMC라는 중요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예상처럼 75BP의 금리 인상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불확실성 해소로 인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건들도 형성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반등하더라도 지금 호재가 뚜렷하게 부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반등이 계속해서 나타날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현재 위치에서 시장이 약간 지루한 등락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수에 베팅을 해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결국은 종목 장세라는 겁니다. 어떤 종목을 매수하느냐에 따라서 지금부터 개인 투자자분들 간 수익률이 현격하게 달라질 겁니다. 어떻게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 낼 것이냐, 그 방법, 직접적인 얘기들 주식의 정석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네, 주식의 정석 강의를 잘 보시면 제가 모든 시황과 수급 그리고 매매 방법, 매수와 매도 타이밍까지 자세하게 이제 모든 강의를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차근히 보시면서 실력 쌓으시고 종목별 장세에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식의 정석 강의 오늘도 본격적으로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강의는 요약 강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네, 주식의 정석은 1강부터 100강까지 모든 강의가 완료가 됐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강의는 주식의 정석 요약 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주식의 정석 본 강의를 먼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강의 그리고 저의 지난 2년 동안의 많은 강의 내용들 모두 다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오현진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바로 답장 갈 겁니다. 네,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제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시황과 업종과 종목 관련된 그리고 저의 주식의 정석 지금까지 모든 강의 제가 다 보관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의 정석 파이널 네, 요약 강의고요. 오늘은 요약 강의의 10강입니다. 네, 오늘 강의의 주제는요. 매매 성향 파악하기입니다. 제가 이제 주식의 정석 요약 강의를 하면서 반드시 넣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강의예요. 그만큼 중요도가 높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요약 강의와는 결이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매매법이나 뭐 시황 이런 방법이 아니라 매매 성향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매매 성향. 자, 주식 공부에 왕도는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주식의 정석 강의를 하면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공부대로 막 따라가다 보면 재밌는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고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으시면 돼요. 네, 그런데 주식 투자라는 것도 어떤 방식에서도 완벽한 투자라는 건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잘하거나 아니면 마음이 가거나 조금 더 내가 이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매매법이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매매를 할 때도 내 매매 성향이 어떤지를 파악하시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매매 성향에 맞춘 매매법을 반복해서 익히고 그것의 전문가가 되셔야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아서 지속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식의 정석에서는 기본 강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를 보시고 일단 내용들을 터득하시면 그 강의 중에서 마음이 끌리는 강의가 더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익히시고 특화시키시면 내 매매 성향에 맞는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매매 성향을 어떻게 파악할 건지 그리고 매매 성향을 파악했으면 그 매매 성향에는 어떤 매매가 맞는지 네, 그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 겁니다. 본문 볼게요. 자, 매매 성향이란 뭘까? 주식 매매는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네, 자신의 성향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나를 알아야 적을 알고 이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먼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단타를 즐기는 사람인가, 펀더멘탈 투자를 하는 사람인가, 차트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실적을 좋아하거나 모멘텀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어느 부분에든 특화시킬 수만 있다면 그 분야의 고수가 될 수 있겠죠. 자신의 성향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요. 뭐 나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선호하는 매매 스타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이제 나이는 좀 어릴수록 공격적이신 분들이 많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해서 내가 재산을 잃더라도 일해서 벌면 되니까. 근데 연세가 좀 많으시거나 뭐 은퇴를 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공격적이신 분들이 별로 없죠. 투자금을 잃었을 때 복구하기가 힘들거나 거의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보통 나이가 어릴 때는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그리고 나이가 조금 많아지면 좀 보수적인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도 좀 보수적이었어요, 서양이. 그래서 사람마다는 조금 다르거든요. 또 성격이라든지 가치관, 그죠? 나는 이제 조금씩 모아서 복리효과로 30년 후에 큰 부를 이루겠어, 이러신 분들도 있을 테고, 30년 후에 부자가 되는 건 소용없다, 나는 3년 안에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러신 분들도 있을 테고. 네, 그에 따라서 맞는 매매가 어때요? 선호하는 매매가 다르다는 거죠. 투자 기간, 뭐 스캘핑이냐, 뭐 단타, 굉장히 짧은 매매죠. 감자를 얇게 썰어 먹는다, 얇게 썰어서 조금씩 먹는다, 스캘핑, 뭐 단타, 짧은 시간에 매매하는 거, 데이트레이딩, 뭐 매매해서 뭐 하루 만에 뭐 매도를 하고, 스윙, 매수하고 뭐 1, 2주 정도 가져가는, 그다음에 중기 한 1, 2개월 정도, 장기 6개월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투자 기간과 투자 대상, 뭐 성장주를 매매할 것이냐, 가치주를 매매할 것이냐, 테마주를 매매할 것이냐, 이렇게 크게 나뉜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도 또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 네, 오늘은 계략적으로만 나눠서 그 개요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제목을 보시면 누구나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기 스타일에 완전히 반하는 매매를 하기는 좀 어려워요. 내가 성향 자체가 주식을 오래 들고 있지 못하는 성향인데 무조건 장기 투자를 강요한다거나, 나는 이제 주식을 사서 편안하게 내 볼일 보다가 나중에 배당받고 싶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뭐 단타 차트를 가르친다거나, 네, 이렇게 되면 성향에 반하게 되죠. 단기 성향의 투자자에게 장기 투자 방법이나 테마주를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가치주 매매 방법을 강요하는 것은 뭐라고요? 네,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 물론 처음에는 다 배우긴 하셔야 돼요. 내가 단타를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뭐 실적 보는 법, 펀더멘털 보는 법, 뭐 PBR, PER 이런 것들을 다 알긴 아셔야 돼요. 다 공부를 먼저 하신 다음에 내 스타일을 찾아야지. 처음부터 단타가 좋다고 해서 다른 건 아예 배제한다, 이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제 다 기본적인 공부는 하시고 그 다음에 취사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매매 방법에 정답이 있다면 그것을 따르면 되지만 정답이 없다면 자신의 스타일을 찾아야 합니다. 정답은 없어요. 주식 투자에 딱 정답, answer가 있다면, 네, 그것만 보고 가면 됩니다. 그죠? 하지만 주식 투자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끼리의 대결이고 심리적인 부분도 너무 많이 가만히 돼 있어요. 뭐 내가 세계 최고의 뭐 포커 고수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포커 대회에 나가서 계속 우승할 수 있어요? 아무리 고수라고 하더라도 이건 심리 싸움이기 때문에 상대가 역심리를 이용하면 언제든 질 수 있습니다. 혹은 심리를 전혀 모르는 초보한테도 고수가 질 수 있어요. 주식도 어떻게 보면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정답이 없다는 거네요. 결국은 주식시장에 내가 녹아서 꾸준하게 많은 경험들을 반복하고 학습하고 공부하고, 네, 내가 휘둘리지 않는 그런 나의 굳건함을 가지고 때로는 또 유연함도 가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정답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자신의 스타일을 찾아서 그 스타일을 특화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비유를 제가 이렇게 듭니다. 주식에 왜 최고의 매매 방법이 없어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없냐? 이걸 스포츠에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축구와 농구, 배구, 야구, 테니스 엄청나게 많습니다. 구기 종목들인데요. 이 중에 최고의 스포츠가 뭘까요? 정답이 있어요? 없죠? 자, 축구보다 야구가 우월합니까? 농구보다 배구가 우월해요? 뭐 어떤 스포츠가 더 고급이고 어떤 건 저급해요? 그렇지 않죠? 축구, 농구, 배구, 야구, 테니스 각각의 매력을 가진 모두 재미있고 즐거운 스포츠입니다. 최고의 스포츠라는 건 없어요. 그러면 최고의 스포츠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종목부터 정해야 되죠. 그죠? 나는 이제 모든 운동을 다 할 거야.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뭐 골프도 하고 다 할 거야. 그러면 어떤 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한 가지의 종목을 정하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축구가 제일 좋네. 난 축구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 오케이. 나는 오늘부터 축구 연습만 죽어라 한다. 그렇게 되면 축구 실력이 월등하게 향상이 되겠죠. 아무리 스포츠맨이라도 하더라도 이것저것 해서는 절대로 정점에 오를 수는 없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일단 여러 가지 운동을 해보는 건 좋아요. 일단 해봐야 나한테 맞는지 장단이 뭔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을 테니까. 근데 일단 해본 다음에는 뭔가를 정해야 돼요. 오케이, 네, 해보니까 야구가 좋네. 나는 야구 선수를 한번 해보자. 똑같은 거예요. 자, 단타도 해보고 스윙도 해보고 가치 투자도 해보고 차트 매매도 해보고 테마주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난 테마주가 제일 맞네. 오케이, 테마주에 특화하겠다. 이겁니다. 주식도 스포츠처럼 종목을 선정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이죠. 자, 성향이라는 건 뭘까? 성향이라는 건 본인이 매매하기에 편하고 또 선호하는 매매, 이게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하시면 난 이런 매매가 잘 맞네? 스스로 느껴지시는 게 있어요. 혹은 나는 이런 매매가 좋아 라고 선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성향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없을 때는 요걸 또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나는 이제 좀 안정적인 매매가 좋고 배당받는 것도 좋고 빨리빨리 매매하기가 어려워. 네, 그렇다면 이제 보유하고 조금 홀딩을 길게 하는 그런 전략, 안정형 매매죠. 공격적이면서 잦은 매매, 빨리빨리 난 사고 파는 게 재밌고 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단타를 많이 하실 수 있죠. 난 이슈 분석을 기가 막히게 잘해. 그러면 테마주 매매를 하실 수가 있겠죠. 일단은 나의 성향부터 파악해야 그것에 맞는 매매에 특화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기 뭐 스윙 뭐 펀더멘털 장기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 고를 거니까 또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나의 성향이 어느 정도가 생각이 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단기 매매는 뭐가 중요한지 펀더멘털 매매 장기 매매는 뭐가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 강의의 목적이고요. 자, 그럼 성향에 따른 기본적인 분석 방법을 보겠습니다. 이걸 또 세분화하면 더 세분화할 수 있는데 크게만 나눴어요. 자, 단기와 테마, 중기와 장기 이렇게 이제 성향을 네 가지로 나눠서 크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 단타, 뭐 스캘핑, 뭐 데이트레이딩 이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기본적으로는 차트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대부분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합니다. 뭐 적자 기업이든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사서 1시간 있다 팔 거니까, 오늘 사서 5분 있다 팔 거니까, 오늘 사서 상한가 따라잡기 하고 내일 팔 거니까 이러신 분들은 차트 분석에 소위 말해서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차트 분석으로 모든 걸 끝내야 되는 거고요. 자, 테마, 내가 테마에 강하다라고 한다면 이슈와 섹터의 구분이라든지 흐름 이런 부분들에 능통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제약바이오주가 바닥에서 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닥권에서 이만큼 올라간다면 여기서 사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 오케이, 제약바이오주 선취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슈라든지 이런 구분들, 이슈를 판단하는 능력들, 빠르게 판단해야겠죠? 이런 능력들을 좀 가지셔야 이런 테마주를 매매하실 수가 있는 거고. 조금 나는 이제 너무 길게 가져가는 건 아닌데, 뭐 한 1개월, 3개월 요 정도까지 보유하는 건 괜찮다라고 하신다면, 네, 수급과 모멘텀, 이런 부분에 주목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스윙 매매에도 포함이 됩니다. 스윙 매매에. 보통 매수한 다음에 1주, 2주, 3주 이 정도 가져가는 걸 스윙 매매라고 하고요. 중기는 1개월, 3개월 여기까지 포함이 된다. 뭐가 중요해요? 수급과 모멘텀이 중요하다라는 부분. 마지막으로 장기. 난 길게 가져가는 게 좋아요. 한번 매수하면 연 단위로 팔 생각이 없다. 1년, 2년, 3년 쭉 가져가고 나중에 물려줄래? 주식을. 그러신 분들은 뭐가 중요하다? 실적과 펀더멘털 분석에 주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네 가지 성향의 최소한 한 가지는 다 있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써 있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그것만 공부하시라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모든 걸 다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기 써 있는 모든 걸 먼저 다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선택해서 특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크게 네 가지 성향으로 나눠서 하나씩 볼 건데요. 첫 번째는 단기입니다. 단기. 자, 단타. 치고 빠지는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요?
차트입니다. 차트 분석에 목숨을 거셔야 되죠. 차트도 굉장히 많은 차트가 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캔들 차트라는 걸 써요. 네, 일본에서부터 기원됐죠. 네, 주식의 정석 기본 강의를 보시면 제가 차트가 어디서 파생됐는지부터 다 설명을 드리니까 기본 강의 못 보신 분들은 보시고요. SY라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은 어때요? 네, 중장기 투자하기는 굉장히 적합하지 않죠. 하루만 해도 주가 급등 급락이 나오는데 누가 이런 종목을 사서 편안하게 발 뻗고 자겠어요. 그죠? 하지만 치고 빠지기엔 어때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위치에서 샀다면 단기간에 엄청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위치에서 반등을 했을 때 지지선을 한번 그어볼 수도 있어요. 아, 이 위치에서 반등하는구나. 자,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반복해 볼 수 있고 21 이평선 타는 매매하면서 급등했을 때 뭐 매도 이런 전략을 짜실 수도 있죠. 이건 딱 차트만 봐도 아, 치고 빠지기 좋은 차트구나. 어떤 매매, 네, 단기 성향. 단타로 치고 빠지시는 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그런 차트죠. 이 차트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실린다? 변동성. 자, 변동성이 없는 차트 종목은 단타로 적합하지가 않다는 거죠. 이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매번 지루하게 횡보하는 그런 종목을 이거 치고 빠져야지라고 사면 산 다음부터도 계속 횡보하면서 시간적 기회비용을 다 날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단타를 치시는 분들은 무조건 차트 분석에 목숨을 거셔야 된다는 부분. 주식의 정석 지난 강의를 보면 이제 차트 강의가 많으니까 그런 강의들을 보시면서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차트도 볼게요. TBS라는 차트인데 이건 어때요? 이건 보시면 역시 변동성이 큽니다. 단타를 치기 좋고요.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 윗꼬리가 많이 달려요. 윗꼬리. 윗꼬리에 대해서 제가 자주 설명을 드렸는데 윗꼬리가 캔들상 많이 달린다는 것은 상승했을 때 누군가 누르는 힘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단타를 치기도 좋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캔들의 그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이런 차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 위치에서 매수해서 윗꼬리 올라갈 때 그냥 매도하면 되니까 단타치기엔 어때요? 아주 좋아요.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면 또 매수하면 돼요. 또 상승할 때 팔면 되니까, 그죠? 여기 있는 차트들을 보시면 윗꼬리가 엄청나게 달립니다. 이런 차트에서는 종목이 급등해서 장대양봉 만들면 보유하는 게 좋아요? 매도하는 게 좋아요? 매도하는 게 좋죠. 네. 이 윗꼬리가 지나고 나니까 윗꼬리지 장중에는 장대 양봉이었을 거잖아요. 장중에 장대 양봉이었다가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결국 윗꼬리로 마감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급등할 때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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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서 하고 빠지고 밑에서 하고 빠지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야 되겠죠. 네, 단타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차트죠. 공통점은 차트상 주가 변동성이 큰 종목입니다. 주가의 등락, 네, 급등, 급락, 급등, 급락이 많이 나오는 종목. 네,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네, 코디엠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시면 제가 요거는 선을 하나 그었어요. 이게 저항선이 바뀌어서 지지선으로 된 케이스입니다. 그럼 요런 타이밍, 요런 타이밍에는 매수 타점이 되죠. 이게 왜 매수 타점이냐를 아시려면 이제 지지선과 저항선에 대해서 기본적인 강의, 개념이 있으셔야 돼요. 네, 이전 주식의 정석 강의를 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주가의 변동성은 수반이 되어 급등, 급락, 급등, 급락, 많이 급등, 급락을 하는데 기술적으로 딱 이 위치에서 또 지지를 받을 수 있죠. 저항선은 돌파되면 지지선으로 바뀐다라는 원리에 의해서 이 위치에서 또 단타를 치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여기서도 지지 라인에 거의 근접해 있으니까 역시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주가의 변동성, 지지선, 저항선 당연히 그릴 수가 있으셔야 되고요. 거래량에 대한 판단도 하실 수가 있어야 되죠. 차트에 목숨을 건다. 어떤 성향의 투자자분들, 단기 성향의 투자자분들은 그렇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비보전 헬스케어라는 과거의 차트인데요. 역시 보시면 윗꼬리가 엄청나게 달립니다. 윗꼬리가 많이 달리기 때문에 오케이, 단타로 치고 빠지자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실 수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제가 검은 선을 또 하나 그어놨어요. 여기가 지지선이 되니까. 지지선 위치에서는 매수하고 요 수익을 단기간에 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도 윗꼬리가 많이 달리기 때문에 반복적인 단타 매매를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단기 성향이신 분들은 차트를 하루도 안 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지수 차트도 마찬가지고 종목 차트도 마찬가지고 최대한 많은 차트를 보시면 그 차트의 흐름 이후에 어떤 흐름의 차트가 나올지가 대충 예상이 돼요. 그리고 지금은 그 모든 HTS에 종목의 과거 차트가 다 저장돼 있잖아요. 종목이 상장된 지 5년 됐으면 5년간의 과거 차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특정 시점을 잡고 이전까지 흐름을 보시고 그 다음날 흐름을 한번 예측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 날 차트를 넘겨보시면 바로 결과 확인이 되죠. 이런 연습을 많이 하시면 나중에 차트를 보고 매매하시는데 굉장히 유리함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단기 매매였어요. 자, 오늘은 그 성향에 따른 매매 분석입니다. 일단 내 성향을 알고 그것에 맞는 공부에 특화시키는 것이 좋다라는 관점에서 단기와 테마, 그리고 스윙과 장기, 네 가지 성향으로 나눠서 강의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 강의 내용 또 처음부터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주식의 정석, 풀버전 강의 다 보고 싶어요. 나는 공부에 대한 열망이 엄청 강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공부 자료 준비해놨습니다. 들어오셔서 공부하세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오현진 세 글자 제 이름이죠.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자동으로 답장 갑니다. 링크 누르시면 제 방으로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장중에 시황과 종목, 업종 관련된 내용들, 저의 주식의 정석, 모든 기본 강의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의 정석은 기본적으로 주린이 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주린이 분들께서 배우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고 반복해서 재밌게 설명드리고자 노력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단타 봤죠? 네, 단타는 생각보다 심플해요. 뭐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차트! 차트에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내가 성향이 단타다. 차트 보세요. 분봉도 보시고 주봉도 보시고 월봉도 보시고 일봉도 보시고 다 보셔야 됩니다. 30분봉도 보고 10분봉도 보고 보시는 방법은 이전 강의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테마. 테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나는 이제 뭐 방산주를 엄청 좋게 봐. 정치 테마주를 좋아해. 뭐 중국 소비주가 좋아. 뭐 이러신 분들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뭐를 알아야 돼요? 일단 어떤 테마가 있는지부터 알아야 되죠. 사용하시는 HTS를 보셔도 되고 이 포털을 보셔도 됩니다. 테마별로 이렇게 다 정리가 이미 돼 있어요. 이미 돼 있어요. 내가 하시는 게 아니고. 자, 그럼 뭐 여기 보시면 탈모 치료 관련주 뭐 해운주, 키오스크, 전기차, 전기 자전거, 뭐 자동차 대표주, 로봇주 엄청나게 많은 테마들이 있어요. 이런 테마들을 보시고 그 테마 안에 속한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도 보시고 특정 이슈가 나올 때 어떤 테마가 움직이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것부터 파악하셔야 그 다음에 매매 전략을 세우실 수가 있죠. 아까도 제가 예시로 드린 대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코로나19 진단키트 치료제 이런 종목군들이 단기간에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죠? 뭐 과거의 경험을 봤을 때 많은 테마주들이 있죠. 반복되는 것도 많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쏘면은 뭐 방산주, 뭐 스페코나 빅텍 이런 종목이 올라간다. 일본과 관계가 안 좋으면 애국 테마주로 불리는 뭐 모나미 같은 종목들이 올라간다. 여름철이 오면 삼계탕을 많이 먹으니까 닭고기 관련된 하림 같은 종목들이 올라간다. 이런 테마들에 익숙하셔야 돼요. 또 여름철 테마주 하면 또 뭐 있어요? 선풍기나 또 에어컨 이런 것들도 또 들 수 있잖아요. 신일전자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섭렵해 놓으셔야 테마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테마 강의한 영상도 있어요. 테마주가 좋으신 분들은 그 강의를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제가 중요하게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테마는 순환 테마와 순환되지 않는 테마로 나뉜다라는 겁니다. 순환 테마는 이제 뭐 계절 테마. 계절은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대북 관련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순환 테마예요. 그죠? 우리가 북한과 통일되지 않는 이상 북한 이슈는 계속해서 반복될 거예요. 혹은 뭐 올림픽. 올림픽 시기 되면 TV가 많이 팔리거나 아프리카 TV 같은 플랫폼주들이 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순환 테마. 혹은 순환되지 않는 테마. 뭐 예를 들면 이제 메타버스. 예전에 메타버스 열풍이 올 때 메타버스 주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순환되지 않지만 한번 탄력받으면 엄청나게 올라가는 테마. 이런 테마들을 먼저 분류를 하고 있어야 머릿속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나중에 그 테마에 바람이 불어올 때 그런 종목군들을 선취매해서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테마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걸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매일 나오는 특징주 엄청나게 중요해요. 역시 이전 강의 설명드렸고 특징주 분석을 꼭 하셔야 됩니다. 꼭. 왜냐하면 어떤 종목이 어떤 이슈로 어떻게 움직였구나 이걸 알기 위해서요. 스토리를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
스토리를. 그래서 HTS에는 매일매일 특징주가 나옵니다. 하루에 뭐 적게는 한 20, 30개, 많게는 뭐 한 70, 80개까지도 나와요. 그래서 매일매일 특징주. 어떤 종목은 뭐 실적 때문에 올라갔다. 수주 때문에 올라갔다. 뭐 어떤 이슈가 있어서 올라갔다. 이런 테마주들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원전에 드라이브를 좀 강하게 거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원전을 뭐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원전 관련주가 올랐다라든지 뭐 이런 특징주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분류하실 수 있어야 나중에 테마의 스토리를 짜실 수가 있고 정부 정책과 연관성 있는 종목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죠. 네, 원전 같은 것들 그리고 지금 이제 약간 친기업적인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잖아요. 기업에 유리한 정책들 혹은 부동산에 우호적인 정책들 그러면 건설주가 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테마로도 볼 수 있는 거고 미국, 중국, 일본, 북한 관련된 관련주 아까 설명드렸죠.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방산주 올라가고 일본과 관계 안 좋으면 애국 테마주 올라가고 중국 경기 좋으면 중국 소비주 올라가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제약바이오주는 영원한 테마. 테마주를 하시는 분들은 제약바이오주를 버릴 수가 없어요. 네, 제약바이오주. 어떤 제약바이오주가 어떤 파이프라인, 어떤 신약 개발 기대감,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미국의 3대 암학회라는 게 있죠. 뭐 미국의 암학회, 그다음에 뭐 유럽 뭐 임상종양학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이 어느 시즌에 돌아오는지. 이것도 역시 이전 강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또 우선주 이상 급등, 요것도 이제 파악하시면 좋아요. 요즘에 그 양지사라는 종목이 막 급등락을 합니다. 양지사는 다이어리 만든 업체예요. 근데 다이어리가 갑자기 엄청 안 팔리거나 엄청 잘 팔릴 일은 없잖아요. 그리고 다이어리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사양산업이에요. 디지털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됐죠. 됐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도 급등락한다. 왜? 유통 주익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만 사면 급등하고 조금만 팔면 급락해요. 보통 이런 급등락 현상, 이건 우선주는 아니죠. 양지사는 우선주는 아닌데 이런 급등락 현상은 언제 나타난다? 유통 주식수가 적고 시장이 좀 불안정할 때 나타나요. 그래서 양지사가 품절주로 분류되면서 급등락했어요. 물론 루머도 있었죠. 뭐 자진상폐 이런 루머도 있었지만 우선주도 비슷해요. 우선주도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인데 경영권은 없고 우선주도 유통 주식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사면 급등하고 조금만 팔아도 급락해요. 그러면 우선주나 품절주가 왜 급등락하는지 양지사 같은 품절주가 왜 급등락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뭘 좋아하시는 분들은 테마주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전기술은 뭐죠? 네, 원전 테마주입니다. 정책주죠, 정책주.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산업을 계속해서 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 한 번쯤 사보자.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계셔야 이런 테마에서 멀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다음에 뭐 아모레퍼시픽인데 화장품주 대표 종목인데 중국 소비주입니다. 중국에서 많이 소비하는 게 대표적인 게 국내 화장품, 그죠? 한국의 화장품. 중국 경기가 활성화되면 뭐 한국에 여행 와서 면세점에서 뭐 화장품 많이 사가고 그럴 때 화장품주가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 최근에는 화장품주가 안 좋죠. 왜?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폐쇄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까 중국의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 대부분 주가가 안 좋아요. 왜 안 좋은지도 알고 있으셔야 되죠. 그래야 중국 경기가 좋아질 때 오케이 좋아진다 화장품주 저가 매수 이런 걸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다 결국은 테마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산주, 뭐 빅텍 같은 경우 중소형 방산 대표주죠. 북한에서 뭐 미사일 쏜다, 뭐 북한과의 관계가 좀 안 좋다라고 한다면 움직일 수 있는. 지금 정부는 그 북한과의 관계가 우호적인 정부의 기준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북한의 도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노출될 때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현 정부의 기조를 아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서 많은 투자에 대한 기회가 나옵니다. 경협주는 어때요? 북한과 이제 뭔가 좋은 산업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금강산 사업이나 뭐 이산가족 상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때는 경협주들이 움직일 수 있죠. 현대로템이라든지 뭐 대아티아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경협주로 분류가 되어 있죠. 근데 테마는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대아티아이가 경협주인가? 실질적으로 경협주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시장이 경협주라고 생각하면 경협주예요. 네, 그거를 아셔야 돼요. 내가 볼 때 경협주가 아닌데? 근데 경협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올라가. 그럼 그건 경협주예요. 그렇게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시장은 불합리하지만 시장이 생각하는 게 정답입니다. 네, 내 고집만으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거.
제약주는 제가 뭐라 그랬죠? 네, 영원한 테마주. 그 중에서도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임상 1상, 2상, 3상, 임상 2상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약품이 많은 뭐 그런 종목군들은 언제든지 이슈에 따라서 급등락할 수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중기 매매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투자 기간을 대략적으로 최소한 2주 정도에서 한 뭐 3개월 정도도 본다라고 한다면 요 중기 성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직장을 다니시면서 매매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게 요 중기 매매 혹은 스윙 매매 요 정도로 볼 수도 있는데요. 자, 아까 제가 그 중기 매매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수급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특정 기간 동안 어떤 수급이 얼만큼의 종목을 샀는지 이 부분이에요. 2022년 6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지정을 하시면 그 기간 동안 외국인 혹은 기관 혹은 금융투자, 보험 이런 식으로 지정해서 어떤 종목을 많이 사고 어떤 종목을 많이 팔았나 요 부분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수급에 대한 판단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이 수급에 있어서 보통 개인 투자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많이 사면은 좋은 건가요? 자, 외국인이 왕창 샀어요. 그럼 그냥 그 종목 사면 되나요? 그러면 주식이 너무 쉬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 그랬죠? 수급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성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이 왕창 샀다는 건 뭐예요? 왕창 샀기 때문에 더 왕창 사줘야 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주식을 많이 샀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올라가진 않아요. 그죠? 결국은 미래에 더 사야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많이 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사고 있는 기조를 보이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수급도 추세로 본다. 제가 그 주식의 정석에서 수급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마다 거의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말씀드린 강의예요. 못 보신 분들은 이전 강의를 통해서 꼭 보세요. 수급도 추세로 본다. 계속 사고 있는 추세가 중요하지 당장 뭐 이만큼 왕창 샀습니다. 왕창 팔았습니다. 이게 중요하진 않다. 그래서 수급을 보실 때도 단순히 외국인이 많이 샀네 좋다. 많이 팔았네 안 좋다. 이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사고 있는 추세네 좋다. 계속 팔고 있는 추세네 좋지 않다. 이걸 보셔야 돼요. 특히 개인 투자자보다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 특히 외국인 투자자는 한 번 산 종목을 계속 사고 한 번 판 종목을 계속 파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판다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반대로 앞으로 계속 산다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구분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특히 중기 매매를 좋아하시고 하시는 분이시라면 반드시 알아가셔야 되는 개념이다. 라고 말씀드려요. 자, 그래서 SK하이닉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차트를 보여드리려는 거 아니고요. 이 수급을 보여드리려는 건데요. 위에 보면은 이게 이제 수급 란이에요. 저는 HTS의 위에 이렇게 그 수급을 띄워놓고 봅니다. 바로 볼 수 있으니까. 보시면은 이 파란색이 기관 수급이고요. 빨간색이 외국인 수급입니다. 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수급은 추세로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빨간색 선도 보시면 꾸준하게 위로 올라갑니다. 자, 파란색 선을 보셔도 꾸준하게 위로 올라갑니다. 주가도 꾸준하게 위로 올라갑니다. 그죠? 수급 매매를 했을 때 가장 좋은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사죠. 이걸 용어로서 쌍끌이 매수다, 양매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그러면 여기서 파는 주체는 누구예요? 개인. 개인만 계속 팔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개인의 계속 파는 매매가 좋았어요? 안 좋았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만큼 수익인데 언제 팔았든 갖고 있는 것보다 좋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같이 들어오는 추세로 같이 들어오면 어때요? 좋다. 그죠? 좋다라는 건 주가가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중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수급을 반드시 보셔야 되고 이런 수급의 연속성도 꼭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급의 연속성을 잊지 말고 체크하자라는 부분들. 자, 그다음에 중기 매매, 실적. 장기 매매에도 실적이 중요한데 중기 매매도 실적은 보셔야 됩니다. 일단 내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종목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기간으로 딱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보통 단타는 당일 매매 혹은 한 2, 3일 안에 이 정도에 끝나는 게 단타인데
테마 매매를 하시면은 보통 한 일주일, 2주일 요 정도 안쪽으로는 거의 끝나요. 그런 매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크게 중요하게 안 보셔도 되지만 대략적으로 한 달 정도 넘어가는 매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꼭 보셔야 돼요. 일단 주식을 한 달 정도 가지고 있다는 건 엄청 짧은 기간은 아니기 때문에 한 달 동안에도 어떤 이슈가 나와서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어떻게 보면 종목의 돌발 악재를 방어해 줄 수 있는 그 기재가 바로 이제 실적이라는 거죠.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됩니다.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는 종목군을 주목하자. 이건 역시도 제가 자주 말씀드린 그 얘긴데. 자, 그러면 실적이 중요해요? 그러면 실적 그냥 잘 나온 종목 사면 돼요? 자, 그렇게 매매하면 돈 벌 수 있습니까? 못 법니다. 그러면 주식 매매가 너무 쉽겠죠. 네. 실적 잘 나왔는데 왜 안 가요? 네. 이렇게 매매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결국 실적이 잘 나오는 것을 모두가 이미 알고 있다면 그 알고 있는 실적이 나왔을 때 주가가 더 올라가기는 어렵다. 결국 중요한 것은 뭐다? 미래의 실적. 이미 나온 거 말고 예상된 거 말고 미래에 어떻게 될지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는 종목군을 보자. 이 얘기는 제가 주식의 정석에서 한 10번 넘게 말씀드린 얘기입니다. 항상 이제 증권사들은 예상치를 내요. 예상치. 지금 이 2분기 실적 시즌이니까 2분기 기업 실적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번 주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내일도 바로 많이 나올 건데 이 실적이 나올 때 증권사들은 이제 예상을 합니다. 삼성전자 뭐 이번에 2분기 영업이익 뭐 10조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그 예상이 한 번 딱 예상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바뀌어요. 실적 발표가 임박할 때마다 전망치를 계속 바꿔요. 그러면은 뭐 10조를 예상했다가 9조 5천억 예상했다가 9조를 예상할 수도 있고 10조를 예측했다가 11조 예측했다가 12조일 수도 있어요. 전자 후자 중에 뭐가 좋냐? 네, 후자가 좋습니다. 보통 이제 실적 발표 전까지 실적 예상치를 계속 올리는 종목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예상치보다 더 높은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실적 발표가 임박할 때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은 실적이 안 좋아서 어닝 쇼크가 날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 이제 어닝 쇼크가 날 때 주가가 급락하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때 급등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당연히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는 종목을 보셔야 돼요. 이건 단순히 실적을 확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번거로운 일입니다. 계속해서 증권사의 전망치를 추적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런 까다로운 과지성을 거치셔야 돼요. 그러셔야 주식시장에 살아남아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없어요. 주식도 치열하게 공부하시고 핵심을 파악하셔야 되고 그 핵심을 파악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핵심을 파악했다고 해도 그 핵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추적하는 게 필요하죠. 실적 컨센서스의 변화를 확인하는 게 그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전문 투자자 분들, 뭐 저 같은 사람들, 혹은 이제 뭐 증권사에서 조금 이제 많은 자산을 운용하시는 분들이나 이러신 분들은 여러 가지 유료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실제로 리포트를 모아주거나 컨센서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유료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좀 비쌉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돈을 내고 그런 실적 컨센서스의 변화를 통계를 내준 이런 것들을 딱 본다는 건 어려워요. 뭐 몇십억 정도 투자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상관없겠는데 그러지 않고 몇천만 원 혹은 뭐 1억 이 정도 투자하시는 분들은 유료로 돈을 내고 이런 그 컨센서스 서비스를 본다? 어려워요. 그럼 내가 증권사 하나씩 하나씩 다 들어가서 컨센서스를 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이걸 이제 조금 더 쉽게 만들어주는 게 뭐다? 증권 메일 만드는 거다.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국내 증권사 리포트는 누구에게나 무료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단, 그 증권사에 계좌를 두고 회원 가입을 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쉽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각 증권사마다 다 로그인을 했다가 봤다가 로그아웃 했다가 삼성증권 들어갔다가 미래에셋 들어갔다가 뭐 현대차증권 들어갔다가 키움증권 들어갔다가 그죠? 엄청 번거롭습니다. 한번 로그인하고 로그아웃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런 걸 좀 적게 할 수 있는 게 증권 메일을 만드는 거다. 보통 이제 증권사 가입하시면 메일 주소를 써요. 그리고 메일 주소를 쓴 다음에 정보, 소식지 받으시겠습니까? 동의를 하시면 이걸 증권사마다 다 해놓으시면요. 내 메일로 증권사 리포트들이 촥촥촥촥 들어옵니다. 그럼 내 메일 하나만 열었을 때 굉장히 다수 증권사의 리포트, 목표 전망, 주가, 종목 컨센서스를 쫙 볼 수가 있어요. 요걸 해놓으시면 그나마 덜 번거롭게 증권사들의 실적 컨센서스를 보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 설정하기는 조금 번거롭지만 한 번만 해두시면 됩니다. 증권사에 이제 계좌를 트시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메일로 뭐 정보 받으시겠습니까? 이런 게 있어요, 분명히. 그거 이제 체크하시면 그다음부터 그 증권사에서 막 리포트를 많이 보내줄 거예요. 종목 리포트가 됐든 시황이 됐든 이슈가 됐든 계속 올 겁니다. 그것들을 매일매일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각 증권사마다 로그인, 로그아웃, 로그인, 로그아웃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가 있어요. 가장 좋은 건 이런 컨센서스를 해주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건데 그건 유료고 꽤 비싸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용하시긴 좀 어려우니까 이걸로 대체를 하자는 거예요. 어쨌든 번거로운 과정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부지런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찾으셔야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투자 성향 파악하기입니다. 그게 네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현재는 중기 성향에 필요한 패턴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 매매가 나한테 맞다라고 하시면 그 매매에서 요구하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공부를 하셔야 그 매매를 통해서 성공하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지금 해드리고 있는 강의는 주식의 정석 파이널 요약 강의입니다. 저의 본 강의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1강부터 100강까지 완강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한 양입니다. 하지만 지루하지 않게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찍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세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오현진 세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갈 겁니다.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시황, 종목, 그리고 저희 주식의 정석 지난 강의들, 풀버전 강의들 모두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공부하실 자료는 많습니다. 하지만 공부하셔야 수익 보실 수 있으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많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증권 매일 만들기까지 말씀을 드렸죠. 네, 이제는 장기 매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오늘 네 가지로 분류를 했죠. 네, 단타, 스윙, 중기, 장기 이렇게 단타 테마, 그다음에 중기, 장기 이렇게 분류했으니까 나한테 맞는 매매는 뭘까? 네, 요거를 한번 먼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그 부분에 좀 특화를 시켜서 매매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매매는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늡니다. 네, 반복할수록 실력이 느니까. 근데 사실은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 주식 투자 공부를 초반에 하시면 아 이거 공부하는 게 소용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네.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면 한 일주일마다 변화가 팍팍 보여요. 그죠? 내가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면 뭐 아령을 열심히 들면 여기 이제 이두근이 계속 이제 성장을 할 거잖아요. 그게 뭐 주 단위로 확인이 될 정도입니다. 운동을 안 하시던 분들이 하면 열심히 했다는 가정에서 그러면 이제 뿌듯하고 내가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인데 주식 공부는 처음에 뭐 몇 개월 정도 했다고 실력이 탁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보니까 이게 공부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정말 나도 모르는 새에 실력이 향상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조금 막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열심히 하시다 보면 분명히 투자 성과는 높아질 거예요. 저를 믿고 공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장기입니다. 장기 성향에 따른 기본적 분석 방법 네 번째죠. 장기 매매. 장기 종목의 실적은 뭘로 본다고요? 네, 추세로 봅니다. 추세가 엄청 나와요. 그렇죠? 제가 이 추세를 진짜 강조를 합니다. 차트에서도 추세가 중요하고 실적도 추세가 중요하고 수급도 추세가 중요하고 그죠? 주식시장에서는 정말 추세에 따르는 게 엄청 중요해요. 네, 그래서 실적도 역시 추세로 본다. 실적을 추세로 본다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네, 꾸준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네, 우상향을 보이면 긍정적이다. 한 번에 이제 실적이 서프라이즈 딱 잘 나온 거 말고 한 번 딱 잘 나왔는데 다음부터 안 나오면 이게 뭔 소용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계속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우상향을 쭉 보이는 종목은 어때요? 이거 좀 안정적이고 성장하는 종목이네. 오케이. 내가 이 종목 딱 묻어서 한번 이 기업과 함께 10년 가보자.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주식시장에 찾아보면 실제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차트상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면 중장기 투자로 한번 묻어두고 볼 수도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요즘에는 예전보다는 중장기 투자를 하기에 조금 더 여건은 좋아졌어요. 왜 그러냐면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의 이제 종목들이 배당을 별로 안 줬습니다. 배당을 줘도 되게 미미했어요. 시가배당률 뭐 1%, 0.5% 이런 종목들이 부지기수였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요구가 좀 높아지면서 회사에서도 주주를 많이 좀 신경을 쓰죠. 배당을 할 때도 배당금을 조금 많이 주거나.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연간 배당 수익률 4에서 5% 되는 종목들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주는 거죠. 1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주가가 안 올랐어도 5% 정도 배당을 받으면. 1억 원어치 주식을 사서 1년 보유하면 500만 원 일단 배당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배당 받으면 배당 락도 있지만 네, 그런 건 일단 논외를 하고. 네, 그죠? 그래서 요것뿐만 아니라 뭐가 있죠? 단기 배당, 분기 배당. 1년에 배당을 두 번도 주고 네 번도 줍니다. 뭐 특별 배당이라고 해서 특별히 의결해서 뭐 주기도 하고. 그죠?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이런 것들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시행을 해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기에 여건이 조금 더 좋아지기는 했다. 중요한 건 내가 종목을 잘 고르는 거. 근데 이제 장기 투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다? 네, 실적을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근데 실적은 추세로 봐야 된다는 거. 어떻게 추세로 보냐? 꾸준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우상향을 하는 종목을 보시면 된다라는 거. 요겁니다. 요게 핵심이니까요. 네, 요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겠죠. 어떤 투자자라면 내가 장기 투자자라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실적표를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비엠이라는 종목인데 전기차 관련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여기는 이제 뭐 분기니까 보지 말고 연간 실적 한번 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시면 19년, 20년, 21년, 22년까지 나와 있는데 매출액 어때요? 매출액 계속 성장합니다. 6천억, 8천억, 그다음에 1.4조, 네, 3.4조 엄청나게 올라가네요. 그죠? 자, 영업이익 볼까요? 영업이익 370억, 500억, 50억, 1,100억, 2,500억까지. 와, 누가 봐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엄청난 속도로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물론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굉장히 많이 좀 올라와 있어요. 고점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사서 장기 투자하면 됩니다 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렇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우상향을 하면서도 차트상 부담스럽지 않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도 찾아보시면 있어요. 네, 그런 종목들을 매수해서 장기로 가져가시면 어때요? 일정 부분의 성과를 내실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종목 볼게요. 이제 삼천리라는 종목입니다. 삼천리도 보시면 굉장히 꾸준하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앞에 보시면 이제 나오죠. 네, 매출액, 영업이익 어때요? 계속 우상향합니다. 영업이익 보시면 850억, 940억, 700억. 여기서는 조금 줄었는데 다시 이제 1,100억 정도까지 올라간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장기로 매매하시는 종목은 가져가시는 연 단위 이상으로 가져가시는 종목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 더 좋지만 빠르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뭐 그렇다고 해서 한두 번 정도 꺾일 수도 있긴 있어요. 네, 꺾이는 날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긴 추세상으로는 꾸준하게 네, 우상향을 보이는 종목을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자, 역시 이제 장기 종목 분석 방법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장기 종목은 실적이 엄청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펀더멘털도 중요해요. 펀더멘털, 그 기업의 이제 기초 체력, 혹시 기업에 뭔가 급작스러운 악재가 나올 가능성, 갑자기 뭐 부채 문제, 뭐 뭘 상환을 못한다거나 뭐 시비가 막 쏟아진다거나 이런 이슈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이 펀더멘털 분석을 훨씬 더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오래 보유할 거면 오래 보유할 걸수록 그 종목에 대한 분석 시간을 길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내가 A라는 종목을 오늘 사서 내일 팔 거면 펀더멘털 분석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하루 동안 뭔가 급작스러운 악재가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으니까. 근데 내가 A라는 종목을 매수해서 1년을 가져가겠다라고 한다면 1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럼 그 1년 안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럼 그 1년 안에 어떤 일이 생겨도 이 기업이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분석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분석이 뭐죠? 펀더멘털 분석이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부채 비율이 좀 적고 200% 이하는 업종마다 다르지만 제가 뭐 대충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부채 비율이 좀 적고 PBR이 좀 낮고 네, PBR이 좀 낮다는 것은 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높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주가의 하방 경직성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바이오라든지 기술주는 원래 PBR이 높으니까 예외로 두셔야 되고요. 뭐 유보율이 1000% 이상이다. 뭐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뭐 현금이라든지
아니면 이익을 쌓아둔 네, 이런 규모가 좀 크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조금 이제 안심하고 투자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기술적 분석이 안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상대적으로는 이제 기술적 분석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된다. 어차피 기업 가치를 보고 길게 가져가는 거니까 차트에 목매일 필요는 없다.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도 단기나 이런 매매보다는 좀 적다. 네, 이런 부분들. 네, 이런 차이를 이해하고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대략적으로만 써놨는데 제가 이전 주식의 정석 강의에서 이제 기본적 분석 강의하는 법, 분석하는 법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네, 그 부분의 강의도 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매매 성향 파악하기예요. 매매 성향을 파악하고 각 매매 성향에 맞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그리고 저의 지난 주식의 정석 모든 강의 제가 안 다룬 부분 없어요. 모든 부분을 다 다뤘습니다. 그거 보시면 기본 공부는 다 끝난다라고 보셔도 돼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세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1로 현진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문자로 드릴게요. 링크 누르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장중에 시황과 종목, 저희 주식의 정석 지난 강의들 모두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